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MTC 21 세션 발표에 참여하게 된 넥슨 게임 이상 탐지팀 임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의 세션 발표 내용은 게임 지표의 이상 탐지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표들의 이상 현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해 리서치한 모델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인게임 지표 이상 탐지를 하고 있는 배경과 과정에서 겪었던 이슈 상황, 두 번째로 해결을 하기 위해 리서치한 방안, 최종적으로 해당 모델의 성능입니다. 적용한 모델의 세부적인 수식이나 상세한 이론적인 내용은 어펜딕스로 붙여두었고,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을 예정이라서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경입니다. 네, 저희가 제공하는 탐지 서비스 중에 오늘은 인게임 지표 이상 탐지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게임 내의 다양한 주제들을 각각의 시계열 지표로 수치화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몬스터, 아이템, 재화, 퀘스트 등등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게임 내의 콘텐츠 영역입니다. 또한 각 주제는 세부 상세 주제로 나뉘게 되는데요. 어떤 몬스터 아이디인지, 아이템 아이디인지, 혹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를 수행했는지가 세부적인 상세 주제의 분류 기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표들 가운데에서 모델의 이상현상이 탐지가 된다면 게임팀에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현상은 어디에서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상세하게 세분화된 지표들을 통해 게임 내의 구석구석을 모니터링하고 탐지하고 있습니다. 탐지 서비스는 넥슨에서 라이브하고 있는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상세 주제에는 다양한 집계 모델을 적용해 또다시 다양한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있고, 이상이 탐지되었을 때는 내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이를 통과하였을 때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탐지 요구사항으로는 한 스텝 이후의 지점을 예측하는 숏텀 시계열 예측, 과거 정상 상황과의 현재와의 포인트 비교, 또한 넓은 영역의 지표를 탐지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탐지하고 있는 게임 지표 데이터의 특징은 학습 데이터의 이벤트성 아웃라이어가 빈번하여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각 지표 시계열마다 학습 데이터의 특징과 길이도 모두 제각각 다르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하나의 모델로는 모든 처리가 힘들고 시스템 안에서 여러 목적을 달리한 모델들을 통해 탐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탐지 시스템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지표마다 과거의 패턴인 주기를 추정하고 학습 데이터상의 이상치를 분류해 제거하고 지표마다 데이터의 특성을 판단해 적합한 모델을 사용하도록 분류합니다. 이후 특성에 맞는 시계열 예측과 정상 범주를 계산한 뒤에 이상 후보군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후보군은 다양한 검증 모델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필터링 되게 됩니다. 탐지가 이루어지는 결과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게임팀에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시계열 모델은 이 중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시계열 모델의 목적은 예측의 정밀한 고도화보다는 과거의 패턴을 정상 상황으로 가정하고 학습해서 현재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는 것입니다. 시계열에서는 과거 패턴이 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래 예측이 아니라 과거의 주기나 추세의 학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탐지 시스템은 많은 이상을 탐지해서 게임팀에 실제 도움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서비스가 잘 라이브 되던 도중에 이슈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탐지하는 영역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다양한 시각을 적용을 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탐지가 필요한 이상 탐지의 주제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처리 지표 영역의 수가 지수적으로 급증을 하게 되었고 이에 탐지 처리에 지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이상 탐지를 해서 게임팀에 알림을 드려야 하는데 이 업무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영역에서 한 영역의 계산을 하는데 기존에 1시간이 걸리던 부분이 있었다면 수십 시간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빠르게 이슈를 처리해야 하는데 지연이 생긴다는 것은 서비스의 문제점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저희는 이를 빠르게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시스템의 단계별로 병목 현상의 원인을 파악을 해보고자 했고 오른쪽의 시스템 단계에서 하나하나의 계산 비용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 네 번째 시계열 예측과 정상 범주를 계산하는데 큰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저희의 모델은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나 큰 비용을 발생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배치 적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도 큰 작용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목이 일어나고 있는 시계열 모델에서 저희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모델 개선을 했고, 모델의 학습 방식을 실시간 배치 모델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온라인 모델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리서치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진행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존의 모델을 저희의 탐지의 목적에 맞게 변경한 부분과 이후에 변경한 모델을 더욱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업데이트를 적용한 부분입니다. 먼저 모델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탐지를 위한 시계열 모델이란 무엇이며 이를 적합한 방식과 해당 모델을 추가로 경량화한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상 탐지 시계열 모델의 목적은 과거의 정상적인 상황의 패턴을 강건하게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델의 트레이드 오프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비용 증가의 원인이 초기에는 이 부분을 저희의 목적에 맞지 않게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모델의 성능을 말할 때 흔히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언급하게 되는데, 예측 분류 모델에서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관계를 조율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의 미래 예측에 관점을 둔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목적은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고, 이를 현재의 값과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시계열 모델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는 배리언스를 낮추기 위해서 너무나 큰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리언스는 일반화된 예측 미래의 성능을 위한 것이고, 저희의 목적은 미래의 정확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바이어스에 집중하고자 하였고, 과거의 데이터에 조금 더 오버피팅하도록 모델을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어스가 낮아지는 대신에 배리언스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예측의 목적보다는 이상 탐지를 목적으로 하는 모델로 변경이 되었고, 불필요한 예측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에 들어가는 큰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사용한 모델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위의 기본 모델이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베이스가 되는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주기 시계열 모델입니다. 왼쪽이 AR인 과거의 패턴을 학습하는 부분이고, 오른쪽 MA향이 모델의 일반화를 높여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MA향인 예측의 일반화는 미래 예측을 위한 배리언스를 낮추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MA향의 모수는 비선형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뉴메리컬한 계산 방식으로 이터레이션이 돌아가며 큰 계산 비용이 소모가 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전 장에서 설명드린 과거의 패턴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 일반화하는 부분인 MA향을 과감하게 제거했고, 아래와 같은 변경 모델로 수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패턴을 바이어스를 낮춘 상태로 가지고 오면서도 탐지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모델의 트레이드 오프를 설정을 한 것인데요. 실제 테스트 결과 탐지 분류 성능의 저하 없이 수배 이상 계산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전 스텝의 변경으로 과거 데이터의 선형 결합 AR항만으로 모델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주기를 반영한 시계열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적용되었던 각종 예측을 위한 모듈들과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큰 계산 비용이 들어가던 부분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소식은 단순 선형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하나의 모수만 추정하면 되는 문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복잡했던 모델을 단순화, 경량화함으로써 저희는 이 모델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던 방식에서 간단하게 직접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 이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델의 확장성입니다. 최소 제곱법에는 그동안 많이 연구되어 온 여러 변형되고 개선된 모델들이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모델들을 주기 시계열 모델에도 손쉽게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이번에는 확장성이 생겨서 가능해진 온라인 모델 모수 추정법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온라인 모델로 사용한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업데이트의 간단한 배경입니다. 온라인 모델의 업데이트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실시간 배치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방식인데요. 실시간 배치 업데이트는 장점으로 최적의 모델을 사용하여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계산 비용이 너무 커서 정말 빠른 처리가 필요한 온라인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업데이트 모델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온라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있는데 장점으로 기존 모수의 새로 들어온 데이터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학습 업데이트하여 빠른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퍼 파라미터의 조정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실시간 배치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여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온라인 학습에서는 리그렛이라고 하는데요. 최적의 모수와 온라인 학습 시의 성능의 차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학습에서는 리그렛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리그렛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경우에는 이 리그렛이 O 루트 N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데이터가 길어질수록 최종 모수와의 성능 차이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리컬시브 리스트 스퀘어라는 방식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모델에 적용했습니다. RLS의 장점 첫 번째는 예측 성능입니다. RLS는 수식적으로 실시간 배치 모델과 동일하기 때문에 리그렛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성능이 실시간으로 계속 배치를 돌리는 것과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속도적인 이점이 있는데요.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저장해둔 모수와 현재 데이터와의 선형 결합을 통해 빠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 시에는 일괄 처리가 가능해서 데이터의 특성이 다른 여러 지표의 모델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리컬시브한 계산 방식에 대한 예시인데요. 위의 표는 데이터가 하나씩 새로 들어오는 온라인 상황을 의미하고 이에 따른 평균과 리컬시브 평균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기존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는 TK이지만 리컬시브한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는 이전의 평균 계산값과 현재값 두 개 값만 있으면 됩니다. 하단의 오른쪽의 수식을 보시면 기존의 TK를 확인해야 하는 과정에서 단 두 개의 데이터만을 확인해 계산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시계열 모델에 적용하게 되면 학습 데이터의 길이에 따라 계산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각기 학습 길이가 다른 시계열 모델들에 필요한 데이터가 단 두 개로 통일되게 됩니다. 이제 실제 시계열 모델에 해당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리컬시브한 계산 방식을 시계열 모델 최소 제곱법에 적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이 수식이 도출된 방식은 어펜딕스에 붙여두었습니다. 이전 스텝에서 저희는 주기 시계열 모델을 최소 제곱법 하나의 모수를 추정하는 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최소 제곱법의 리컬시브한 계산의 적용은 왼쪽에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전 스텝의 SN, 공분산 행렬을 새로 들어온 값과 결합해 현재 스텝 SN 플러스 1을 구합니다. 두 번째, 1번식을 통해 구한 SN 플러스 1을 새로 들어온 XN 플러스 1과 결합해 현재 스텝의 감마를 구합니다. 세 번째로, 이전 스텝 베타 값을 통해 현재 스텝의 데이터의 에러를 구합니다. 최종적으로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 결과 값의 결합을 통해 현재 스텝의 베타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네 단계의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현재 스텝의 베타 모델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계산식에서 수식적으로는 더욱 복잡해진 것 같지만 컴퓨터가 인식하는 계산 비용은 줄어들었고 시계열 학습 데이터의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동일하고 빠른 속도의 계산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계열 모델이 이전 스텝에 저장되었던 모수와 현재의 데이터 두 개의 데이터의 선형 결합을 통해 계산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과정 외에 빠르고 시계열 모델에 적합한 모델로의 설정을 위한 두 가지 과정을 더 거치게 되는데요. 이 변환 역시 어펜딕스에 붙여두었습니다. 그 과정은 계산식에서 역행렬을 없애는 과정과 forget factor를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역행렬을 없애는 과정을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역행렬은 OP3제곱의 계산 비용을 가지고 있는데 계산식에서 셔먼-모리슨의 행렬 역변환 공식을 이용한다면 역행렬을 구하지 않도록 수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OP3제곱에서 OP제곱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forget factor라는 가중치 적용 방식입니다. RLS를 쓰게 되면 모델이 과거의 모든 값에 같은 가중치로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먼 과거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한 방식입니다. 기존의 배치 모델은 학습 윈도우를 사용하지만 온라인은 윈도우라는 개념이 없어지기에 필요한 개념입니다. 먼 과거의 패턴보다는 비교적 가까운 과거의 패턴에 가중치를 주는 약간의 조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소프트한 학습 윈도우가 생긴다고 보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 과거의 데이터는 자연스레 영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4단계의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당 모델을 통해서 온라인 상황에 적합한 주기 시계열 탐지 모델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수식을 통해서 더욱 빠르고 시계열 온라인 학습 상황에 맞는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존 모델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자면 변경된 모델은 예측 중심의 모델에서 탐지 중심의 모델로 불필요한 모듈들을 제거해 경량화해 변경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확장성으로 RLS 필터를 통한 모수 업데이트를 적용해 빠르고 탐지에 적합한 모델로의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모델을 통해 예측과 정상 범위를 계산한 예시입니다. 24주기를 잘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험 결과 해당 모델의 이상치 탐지 분류 성능은 기존과 동일한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측면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신 예측 성능의 경우에는 바이어스에 집중한 결과 배리언스가 상승하여 수치가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측 성능의 하락일 뿐이지 탐지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대신 계산 속도는 매우 빨라지게 되었는데요. 계산 비용이 기존의 100%였다면 변경 시에는 약 1.1%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100배가 더 많은 영역을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GPU의 모델을 두 개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선형 결합으로 표현하여 일괄 처리한다면 100배보다도 더욱 빠른 탐지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집중하고자 한 것은 탐지 성능과 계산 속도였기에 목적에 맞는 성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한 리서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미래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모델을 쓰며 비용과 시간에서 많은 계산 비용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목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탐지 목적에 맞는 모델로 경량화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모델의 확장성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이 적용이 가능해졌고, 그중 하나인 더욱 빠른 온라인 모수 적합 방식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 확장성으로 또 다른 다양한 모델을 테스트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인게임 GPU의 이상 탐지에서 있었던 사례와 그 사례를 해결한 상황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탐지 외에도 저희 팀에서는 다양한 이상 현상들을 다양한 데이터와 모델을 통해 탐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제가 아니더라도 팀 차원에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준비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